안녕하세요, 드림 리게차입니다. 오늘은 블로그를 하차하는데 보시다시피 좁은 곳에서 하차를 하고 있어요. 좁은 골목 안에 창고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큰 차가 들어와서 지게차 작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이 들죠. 지금 자동차 주차도 많이 돼 있고, 제가 저 차 사이에서 저 블록을 떠서 현장에 갖다 놓을 거거든요. 그만큼 공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. 여기 또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고 있어요. 지금 출근 시간이다 보니까 차가 쉴 새 없이 다닙니다. 그리고 이 블록이 상당히 무겁습니다. 굿바레트를 뜨지를 못해요. 제 4.5톤 갖고는 굿바레트가 떠지지가 않아요. 그리고 또 이 화물차가 바닥이 적재미 세 차례서 지게발을 막 밀고 들어가지 못하겠어요. 부담스러워서 하나씩 뜨고 있는데, 제가 이제 하나를 떴을 때도 발을 좀 덜 넣게 되면은 회전이 잘 안 될 정도예요. 그만큼 무겁습니다. 현재 지금 한 발에 떠서 가고 있는데 벌써 차가 대기하고 있죠. 여기 주차된 차만 없으면 굉장히 편할 텐데 차들이 많이 주차가 되어 있네요. 이 파레트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상스럽게 무겁습니다. 잔디밭 위에 좀 얹어놓고 밖에서 내놓을 거예요. 지금 일부 몇 파레트 벌써 내렸습니다. 크기에 비해서 생각보다 무거운 파레트죠. 돌 같은데 무슨 돌인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한 파레트 내려놓고 또 한참을 대기하고 있어요. 차가 이리 빼주고 저리 빼주고 정말 복잡한 날이죠. 우리 화물차 사장님들도 답답할 거예요. 지금 작은 차는 한 차 내린 상태네요. 내리고 지금 이 큰 차 하나 내리고 있는데, 자 이제는 이렇게 몇 번 내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갖고 나중에는 제가 또 위치를 바꿀 거예요. 지금 이런 식으로 차 뒤에서 내리는데 뒤로 갈 공간도 별로 없습니다. 제가 뒤로 더 많이 들어가지도 못해요. 간신히 지게차나 발버둘 공간밖에 되질 않습니다. 어렵게 어렵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저도 저지만 저 화물차 사장님도 좀 짜증이 날 일이죠. 사실은요, 되게 짜증 날 일이에요. 지금 제가 동영상을 빨리 편집하기 위해서 4배속으로 돌리다 보니까 금방금방 지나가는데, 이게 굉장히 진짜 속도가 느린 거예요. 진행이요. 하나 하고 나면 차가 또 와서 또 비켜줘야 되고, 이런 식으로 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. 요거 작업하는 동안 또 기다리고 있죠. 한참 기다려줘야 돼요. 뒤에 빠져나간 차들이 많아서. 자, 아직도 통행이가 안 됐나 보네요. 자, 우리 이제 지금 우리 화물차 사장님이 방법을 바꾸자고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. 이제 반대쪽에서 제가 뜨도록 할게요. 이리 하나 저리 하나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또 서로 간에 편리한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. 자, 또 차 지금도 계속 지나가고 있죠. 한 대 지나가면 또 한 대 오고, 그리고 또 지나가면 또 한 대 오고, 이런 식으로요.
또 비켜줘야 되고.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비켜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. 제가 이쪽에서 뜨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에서 이제 뒤에 거부터 하차할 거예요. 아까보다 지게차 작업하긴 조금 나아졌죠. 그러나 또 여기가 약간 비탈해졌어요. 앞쪽이 약간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데 또 쉽진 않습니다. 여기 지게차 하나 지나가죠. 뭔가 했더니 따블이 된 겁니다. 이곳에 따블이를 시켜갖고 저 지게차를 먼저 예약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저희가 다른 데서 일하고 있는데 저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. 저는 이 같은 현장인지 모르고 와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따블이 된 거예요, 지게차가. 그래서 제가 또 입장만 난처해졌죠, 사실은요. 여기 입장이 난처했습니다. 이 따블 지키면은 그 그냥 가는 지게차에게는 회차비라도 주셔야 되거든요. 사실은 그 기름값이 지금 리터당 거의 1900원에서 2000원 가까이 하는데 이곳은 이제 행주동이라 그래갖고선 저희 지역에서 약간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왔다만 가도 기름값이 발생되죠. 그리고 그 시간동안 다른데 일 못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해서 한타임 요금은 아니더라도 반이라도 사실은 해줘야 되는 게 맞죠. 그러나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겁니다. 어쨌든 그건 제가 나중에 전화를 해서 정확한 자초지총을 물어보게 되죠. 지금 여기는 뭐 작업하다 말고 뭐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. 너무 출근 차량들이 많아갖고 빨리 작업을 끝내고 화물차와 제가 빠져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나마 어렵게 어렵게 자재 놓을 곳은 있네요. 이런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. 너무너무 신경 쓸 게 많죠. 지나가는 사람, 지나가는 차량, 주차되어 있는 차량, 그리고 바닥도 봐야 되고 제품도 봐야 되고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작업이에요. 그나마 이제 팔레트가 좀 작다는 거, 무게는 무겁지만 작기 때문에 시야가 많이 좋죠.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외에 다른 문제점은 너무 많았죠. 너무너무 힘들었어요, 사실은요. 떴는데 요거 놔두면 저 화물차가 빠져나가지 못하죠. 그래서 제가 들고 저 앞으로 이동을 해주고 화물차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원위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저 화물차가 빠져나가는 동안에 무선 송풍기로 잠시 먼지를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컴프레셔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한 번씩 쓸만 합니다. 금방 내려앉은 먼지는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. 컴프레셔의 그 강력한 에어 맛은 나지 않고 있어요. 후진하는데 꽤 오래 걸리죠? 좁은 골목길을 후진해서 빠져나가야 돼요. 전진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. 차가 길다 보니까 후진으로 나가야 돼요. 자, 아직도 저 제 모니터 화면 보면은 화물차가 보이고 있죠? 그래서 저도 쫓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돌아와서 이제 원래 놀려둔 곳에 하차를 해놓고 일단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무사히 작업이 끝났어요. 여기 잠깐 서 있는데 또 뒤에 또 20피트 콘테이너 실차가 이렇게 하나 또 들어오고 있죠. 저 차도 역시 후진으로 빠져나가려고 오고 있는 중이죠. 자,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. 감사합니다.